요새 실시간 검색어에 홍역이 뜨고 있더라고요.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혹시나 싶어서 많이들 검색해보는 것 같아요. 홍역은 발진과 발열을 동반하는 유행성 전염병인데요. 우리나라는 홍역 백신 접종이 의무이고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 국가이지만 한 번씩 해외 유입 환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외국에서 들어온 걸로 추정됩니다. 홍역의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진행이 되면 빨간 발진이 입안, 얼굴 쪽을 시작으로 팔, 다리까지 퍼지면서 고열을 동반해요. 심해지면 기관지염, 폐렴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편이라 의심스러우면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기침, 재채기로 전파되니까 마스크로 호흡기를 가리고 위생관리 신경 써야 하고요. 흔히 어린이들만 감염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20대 젊은 층이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홍역은 한 번 앓거나 예방접종을 두 차례 해야 면역이 생기는데요. 20살에서 27살까지는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에 접종했거나 2차 접종을 안 해서 10명 중 2, 3명은 항체가 없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설 연휴죠. 여행객들 늘어나는 시기니까 개인 위생 신경 쓰자고요. 해외 나가기 전에는 홍역 2차 접종 여부 확인 꼭 하기. 우리 아프지 말아요. 뿌옇게 또 노랗게 보기만 해도 숨쉬기 무섭잖아요. 초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도 1.4년이나 단축될 거래요. 정부도 이렇다 할 정책을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요. 그래서인지 미세먼지 대비 이색 상품은 인기 폭발입니다. 휴대용 산소캔은 기관지 환자나 화재 대피용으로 쓰였는데 미세먼지가 급습하면서 판매량이 이만큼이나 증가했고요. 또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지만 깝깝하고 화장도 묻어나고 가끔은 까먹고 솔직히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코 속에 장착한 코어 마스크도 있습니다. 댕댕이 산책시켜야 하니까 강아지 맞춤 미세먼지 마스크도 나왔어요. 공기청정기는 우리 집 공기를 책임져 주지만 청정 우리는 직장이 학교에 바깥 생활이 많으니까 휴대용 공기청정기도 이렇게 책상 위에 하나, 목에 하나. 이외에도 유모차용 공기청정기,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등 미세먼지 대비 이색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재밌기도 하지만 과장 광고는 아닌지 제대로 검증이 된 건지 우리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자고요. 물론 그 전에 정부가 미세먼지 차단 상품을 더 꼼꼼히 살펴 봐야겠죠? 우리가 믿고 숨 쉴 수 있게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하면 왠지 의심이 가고 그 돈으로 막 해외여행 다녀왔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실제로 자녀 유학비에 썼다는 분도 계셨죠. 다 우리 세금이니까 내 약정 공개하라고 해도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 라면서 피해가다 보니까 국회 신뢰도는 완전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연차보고서라는 걸 만들면 어떨까 검토 중이라고 해요. 국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싹 정리해서 매년 2월마다 보고서 형태로 발표하는 건데요. 여기에 업무 추진비, 해외 출장비도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예전엔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갔다 오면 어디가 썼는지, 돈 뭘 썼는지 이런 거 공개 안 했거든요. 하지만 연차 보고서가 시행되면 세부 일정을 하루 단위로 보고하고 지출 내역에 대한 영수증도 첨부하도록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알고 싶어 했던 걸 이제라도 밝힌다니까 참 다행이긴 하죠. 하지만 아직 한창 검토 중이고 정식으로 제도화하려면 국회법도 개정해야 해서 갈 길이 멉니다. 정말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